안녕하세요, 닥터리예요. 오늘은 그 20살을 위해 진행했던 토리키트 이벤트 네 발표가 하루 늦었는데요. 발표가 하루 늦은 이유는 짜잔! 요 파우치에 담아드리려고 꼭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파우치가 좀 늦게 왔어요. 지금 이거 제작 중인 파우치인데 샘플이 늦게 와서 제가 제일 편하게 쓰고 있는 좋아하는 형태의 파우치로 만들 거고요. 안에가 이렇게 연보라색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이렇게 당첨자분들은 파우치 안에 제품들을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 페리페랑 잉크비비랑 어퓨 파스텔 블러셔로 쉐이딩을 할 수 있는 것, 어퓨 블러셔 솔직히 이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하이라이터, 이거는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잘 발라주시길 바라는 하이라이터. 그리고 립 제품은 이 틴트. 아무튼 제가 틴트를 하나 잘 써서 메리피치가 함께 했어요. 원래 키트에는 스칼렛 노트인데 랜덤으로 쓰는 메리피치를 받을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오늘 까고 가봤어요. 미샤 드로잉 아이펜슬, 애플 지나무 컬러, 그리고 사이픽 사이즈, 이거 코랄 톡스 컬러랑 사실 부티드 마스카라 아직 안 써서 될 건데 버거티 마스카라 이렇게 할까? 되게 많이 산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칭. 아이브로우는 헤어 컬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좀 뺐고요. 컨실러랑 뷰러가 사실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얘로 좀 대체를 어떻게 해보고 있습니다. 까먹고 안 샀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발표를 해볼 건데요.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을 모셔볼게요. 나가? 에휴, 또 이런 거 초청당해가지고 또. 저 뵙겠구만. 사실 20살 분들만 뽑는 거고 조금 번거로운 응모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응모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서 뽑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와 이분은 정말 내 영상 너무 열심히 봐주시는구나. 나도 깜빡하고 나도 잘 기억 못하고 있던 그런 옛날에 썼던 아이템들도 언제 어디서 썼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미친놈아.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를 캡처를 해놨고 지금 너무 늦어질까봐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화장을 좀 하는 동안 여리님이 그 중에서 6분을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자 모든 악플들은 여리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안해.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일러문이 프로필 사진이야. 그래서 뽑았어. 어? 그 귀여운 구린구린 분은 떨어졌어? 왜? 뭐야? 이게 공개적인 게시물이긴 하지만 굳이 영상에 얼굴을 노출하긴 좀 그래서 제가 아이디도 별처리할까? 아이디를 뒤에 세 자리를 별처리하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당첨되신 분. 이분은 사실 사진을 좀 많이 올렸었어. 19.99뿅뿅 뭔가 되게 끔찍한 그림이 나온 것 같지만 소리언니 페로나 코스프레를 따라해봤다. 언더 속눈썹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라인으로 그렸는데 찐득거리는 거라 그런지 좀. 맞아요, 저도 찐득한 걸로 했다가 수정을 했었죠. 내 생 중에 이런 화장을 해볼 날이 오다니 정말 박토리 짱. 이거 내가 이렇게 너무 오글거린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는 분홍색을 할 수 없어서 포토샵으로 흡지했다. 이리저리 튀어나온 건 무시해주세요. 앞머리가 없고 좀 심각해서 80분 정도 부족하지만 해놀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바쁘게 따라해봤다. 엄마가 교학하셨지만 괜찮아. 맞아요, 엄마가 교학하시겠죠. 옆에 가운데 연보라색 괴물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이분은 양맘으로 추정되네요. 양맘.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프로필 사진의 셀럽입니다. 너무 길어서 좀 빨리 읽을게요. 프레니 안녕하세요. 이벤트 공모 영상이 딴 때부터 짤 때마다 사진이 마음에 드는 줄 알아서 처음에 막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찍고 계속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올립니다. 이것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지만 한 달 전까지 수험생이어서 화장 필수와 전까지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토리키트를 만든 거예요. 언니랑 메이크업 지형이 완전 똑같아서 진심으로 언니 영상 한 달 다섯 번씩 돌려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나면 사야지 앞에서. 지금 립 제품이 딱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언니랑 커플템이에요. 이상한 표정 짓고 있을 줄 알았어. 언니가 저거 소개해주시면서 연보라색 케이스라고 막 너무 예쁘다고 레드린 더 코라인드 핑크 있는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가 지금 영상 오래된 듯. 네, 다시 어딘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너무 떨려요. 제가 막 뿔글뿔글한 화장하고
나오면 친구들이 화장품 어디 거냐 등등 그런 건데 저는 그럴 때마다 유튜브 돌이 뽀뽀라고 널리 알리고 다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 있는 것 말고도 토리템 몇 개 되는데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넣어도 되겠지 싶어서 안 넣었어요. 대신 귀여운 양이들 소환! 네, 사진에 귀여운 양이들 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두근두근. 새로운 영상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이냐의 마음을 아실는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린님 겨털 냄새 가냐 하면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겨털 상태 어떠신가요?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면 겨털에 그 핑크와 녹색이 들은 살아있나요? 그거 한 2주인가 3주인가 다 없어졌어요.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인스타콘 다 보고 있어요. 언니랑 취향이 너무 똑띠라. 언니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체크리스트에 넣어뒀죠. 알바하면서 돈 모으는 중 앞으로도 조심하네요. 사진 있는 거? 모아 파운드 케이크, 달달한 카페 주차, 시럽백업 테이크아웃, 알싸한 마인버건디, 마라톤 안주, 에스쿠아, 노에어, 티즈미. 네, 축하합니다! 예. 원래 그래야지, 들어가봐. 어서오세요, 공주님! 니가 와도 그럴걸? 한번 시험해볼까? 니가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왕자님! 이럴까? 안 하는데? 원래 한다는데? 근데 너 때문에 한두 번 나왔냐? 맞아. 근데 우리 동네는 너무 번잡해서 인사도 안 해줘. 자, 다음 당첨자는 여리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겁나 길거든요. VAC뿅뿅뿅뿅뿅 박토리 언니의 선물 해내기를 위한 이벤트 무료 토리키트 응왕 참여할 수밖에 없네 히히 부티 유튜브에서 다 주시면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박토리 언니 내가 꿀그리 화장을 좋아하게 된 것도 토리 언니 여행인 것 같다 에뛰드 섀도우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센치한 트렌치 마르토 완주 달달한 대추차 그리고 토리 언니가 맨날 얘기한 슈머링 우주 골드 스카프 크 애교살에 살살 발라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더불어 통기타 신도 강추 화장품이 왜 통기타 해주시냐 에뛰드 토리 언니한테 영업당해서 사고 친구 눈화장할 때 애교살에 발라줬더니 친구도 영업당하고 알싸한 와인 버건디도 샀는데 너무 붉어서 활용을 못하겠다 알싸한 와인 버건디는 어떻게 쓰면 예쁠지 알려주세요 토리 언니 그리고 키싱구람이랑 제로 연애 중이 비슷한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토리 언니가 영상에서 비교해 주는 거 보고 하늘 아래 끝에 쫓아 없다는 믿음과 함께 둘 다 미제라에서는 치아바타밖에 없네 아 토리 언니한테 영업당한 호부호 표정이구나. 저번에 애플 시장은 아이라인 선사를 하고 있었다. 비욘 때문에 당연히 토리 언니가 토리템 글로 피리시 스틱 토리 언니랑 같은 골든 세월을 비롯한 하와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초보자에 너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바닐라 패스는 애매해요. 언니가 추천 파티 영상을 올렸을 때 촉촉하다고 해서 시시구슬 노랗게 한때가 자연스럽게 하이드도 먼저 커버를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다. 스쿨포스쿨의 최이딩까지 가 원래 삐아 율무 사보고 싶었는데 없다 보니 스쿨포스쿨 제품으로 거대해서 스쿨포스쿨 할때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있어. 문화장에 사용한 섀도우 베이스로 치아바타 달달한 대추차 그 위에 센치한 트렌치 여기까지 눌러서 마트 완전히 같이 발랐다 애교살에는 쉬머링 로즈 골드 스카프 색감을 하나도 멋지게 너무 좋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토리 언니 진짜 언니 화장 너무 예뻐요 불그리의 덕후로 인도해주신 언니의 이벤트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토리 키트 받아서 언니의 20살 새내기 불그리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뿅 아 더럽게 길게 쓰셨어요 이렇게 당첨되었습니다 네. 되게 새로 계정을 만드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 아무래도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메일보다는 좀 인스타그램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을 했는데 네, 그치? 더 좋은 것 같지? 메일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 남자니까 나 워낙에 인스타그램 해서 WN뿅뿅뿅뿅뿅님 소리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화장품 가게의 화려한 조명은 저를 생명으로 만들어요 저도 촉촉하고 상큼한 20살이 되고 싶어서 처음 화장품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용돈 살살 팔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내림 받을 것 같은 말하면 안 되냐 신내림 받을 것 같은 색뿐이었어요 유유유유 눈물 도대체 에뛰드 베리베리 수다색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하하 살려주세요 이분은 뭔가 그림도 너무 귀엽고 사연도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뽑았어요 확실히 화장품 가게 조명은 낮에 가서 이렇게 문가에 이렇게 가보는 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조명을 믿으면 안 돼요 핸드폰 주실 수 있잖아 아 질문이 있었죠 에뛰드 베리베리 소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에 스머징 시킬 때 겹쳐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라인이 뭐 진한 갈색이라서 치자 그럼 진한 갈색 아이라인이 약간 버건디 같으면서 서져 나오는 건 살짝 핑크 같아지게 연출이 되겠죠? 스머징인가요? 문질 축하합니다 네 다음 분은 JKH뿅뿅뿅 으악 이런 수험생 이벤트 너무나 은혜로우다 엄청 부족하지만 가족 피디님 화장 박토리님 메이크업 한 딸을 봤어요 크크크크크크
소린이 눈썹 따라하라고 밑에 싹 밀었다는 흐흐. 사실 요 부분에서 살짝 동했습니다. 눈썹을 밀다니. 요즘에 이렇게 눈썹이랑 엮이냐? 아니야, 이분은 눈썹이 많으셔. 부유하신 타입이라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눈썹이랑 뿔글뿔글한 섀도우랑 블러셔, 바짝 힘중해서 앵글 같은 입술, 그리고 토리님이 요즘 자주 하시는 머리 스타일 포인트를 줬어요. 네,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묶고 계시네요. 네, 제가 여름 내내 했던 머리 스타일이죠. 네, 제 유튜버 토리님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뿅뿅뿅뿅뿅. 짜짜짜짜. 이분은 메이크업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축하합니다. 가져가. 마지막으로 드릴 분은 K 뿅뿅뿅뿅뿅뿅. 박살난 나의 토리템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라고 써놓고 진짜 박살난 밀키 바이올렛 파우더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박태님 영상에서 보고 샀었던 덕분에 고상상한 개그림 작업을 해지냈습니다. 밀키도 받고 싶어요 언니. 팩트 밑에는 수업표입니다. 네, 제가 이 박살나는 기분을 너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분을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아멜 베이키드 파우더가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가끔씩 금이가 여기에 딱 있었다? 근데 내가 싸지? 하고 딱 봤는데 그 구미가 있어. 아니 진짜 그런 적이 있다니까? 제가 한 5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순식간에 갈 때도 있고 얘가 서서히 갈 때도 있고 지금에는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시 찾았는데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약간 그렇다고 되게 조심스럽게 쓰는 타입은 전혀 아닌데 약간 케바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잘 깨져도 쓸만한 게 깨져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쫙 더 금이 있고 아구가 딱 맞으니까 이렇게 딱 있다가 얘가 그냥 덮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살살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처럼 동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봐도 이제 섬이 좀 있더라고요.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루가 막 생기겠죠. 얘가 다른 것들이 가루가 되고 그 위에 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속닦개를 덮고 다니면은 얘가 점점점 갈려서 점점 가루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닦기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고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띵 잘 맞아요. 보옹 이렇게 아니고 보옹 이렇게 있어서 뽁 잘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하나도 안 생겨. 아이씨 미친놈아. 생각보다 잘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도 그냥 덮고 다녀도 그냥 쓸만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저는 이렇게 거울에 박살 나거나 케이스가 뚜껑이 앞에 이렇게 똑 하는 게 풀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안 닦이는 경우 말고는 그냥 풀어진 채로 그냥 속닦기 덮어서 잘 썼었어요. 뭐 좀 가루가 많이 묻을 수도 있기는 한데 특별히 뭐 되게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니라서 잘 깨짐에도 불구하고 좀 꽤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꽤 오래 쓰신 것 같이 섬이 좀 많길래 이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6분.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 파우치가 지금 생산을 하게 되면은 15일? 늦으면 15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당첨자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를 드릴 테니까 주소랑 제가 이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정에 대해 응해주시면 뭐 파우치 없이 먼저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보내드리거나 할게요. 너무 많은 분들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아니 너무 계획 없이 해가지고 지금 되게 뽑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일정이 안 맞고 사는 것도 사는 거대로 빼먹고 되게 힘들었어요. 안 해봐서 이벤트 보자. 짜고자. 네 어쨌든 너무 적은 분들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 개 되면은 또 이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한 글들도 많고 너무 재밌는 글들도 많고 너무 귀여운 글들도 많고 모두 모두 20살 때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장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면서 20살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또 좋은 제품으로 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구성해본 프리키트를 소개해볼게요. 나서 쓸 때마다 좀 묻은 것도 있다. 하이라이터는 사실 특히나 스틱 제품은 비욘드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되게